안녕하세요. 송호 육미장입니다. 여기는 하우스에 대파 모종을 기르고 있습니다. 1월 초에 파종해가지고 지금 1월달, 2월달 거의 이제 한 60일 정도 이제 가까이 돼가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는 날씨가 더 따뜻해서 이제 대파무가 더 빨리 크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겨울을 지나면서 지금까지 이제 관리를 잘해서 지금 요 정도 컸습니다, 지금. 앞으로 한 3월, 한 15일 정도만 더 크면은 3월 한 중하순경서부터 이제 대파무가 출하가 되는데 이 대파는 162구에 보통 한 4개, 5개씩 들어 있습니다. 이 대파는 이제 뭐 비닐 멀칭을 하고 심게 되는데 이제 멀칭을 하고 심으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예, 노타리 치고서 뭐한 7, 80cm 간격을 두고서 이제 이랑 사이를 두고서 이 대파물을 심게 됩니다. 그 심으실 때는 한 포기를 갖다가 띄지 말고 그냥 예를 들어서 뭐 10cm고 15cm 간격을 두고서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비닐 멀칭을 안 하고 심을 때는 이제 관리기로 이제 고랑에 다니면서 풀 제거를 하면서 조금씩 돋아줄 수도 있고 아니면 비닐 멀칭을 하게 되면 뭐 1m 한 60에 한 8구목장도 구멍 뚫린 데다가 이제 한 구멍에 4, 5개씩 심어가지고 좀 이제 좀 보이게 심는 편인데 이제 가을에는 너무 보이게 심으면 이제 그 태풍이나 비바람에 쓰러지니까 이제 6월 달부터 심을 때는 이제 뭐 1m에 두 줄이나 세 줄만 비닐 멀칭을 하고 심으셔야 됩니다. 봄에 심을 때는 이제 태풍이나 비바람이 이제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좀 보이게 심어서 단수를 좀 많이 내도 되지만 이제 장마가 시작되는 이제 6월 달부터는 6월 한 20일경부터는 이제 1m 비닐 검정에 이제 두 줄이나 세 줄만 심으셔야 됩니다. 3월 한 중하순경부터 대파무가 필요하시면 저희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성호육미장 검색하시면 이제 대파 주문 방법이 있으니까 주문을 하시면은 화물로 보내드리든지 아니면 택배로 박스에다 한두 판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대파를 심으시고 농사 지으시면서 비가 원래 많이 와가지고 그 물빠짐이 좋지 않은 땅에서는 파가 많이 이제 골아서 이제 팥금도 작년에는 엄청 비쌌는데 지금까지도 비싼 것 같습니다. 이 대파는 그렇게 가꾸기가 어려운 편은 아닌데 좀 너무 가물어도 안 되고 적당한 수분 있는 밭에 석회, 퇴비, 원예응복비를 뿌리시고 마그네슘도 좀 뿌리시면 좋고 뭐 용성인비도 좀 뿌리시면 좋겠습니다. 이 대파는 석회 성분이 부족하면 끝이 크면서도 노랗게 타기 때문에 반드시 pH 산도가 좀 높아야 됩니다. 한 6에서 6.8까지 그 사이는 돼야 이 대파가 잘 자라겠습니다. pH 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석회나 용성인비를 꼭 뿌리셔야 됩니다. 석회를 매년 낸 밭에서는 100평당 20kg짜리 한 두세 포를 뿌리시면 되겠습니다.